안녕하십니까. 아가파 클리닉 미화점 원장 박병주입니다. 얼굴 색소에 대한 치료로 아이펠이나 레이저 토닝을 하고 얼굴이 환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얼굴에 잔주름, 탄력, 흉터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레이저 치료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시오토 레이저나 업염약 레이저를 이용하였으나 색소 침착이나 더큰 흉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마이크로 크기의 레이저 빔을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조사하는 방식인 프랙셔널 레이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별로 내지 않는 형태인 넌 어블레이티브 프랙셔널 레이저로 프락셀, 어펌 등이 출현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레이저 빔을 표피층보다는 진피층에 조사하여 콜라겐 리모델링이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탄력에 대해 일부 효과를 보았지만 잔주름 흉터 등에 대해서는 효과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후 상처를 약간 내는 방식인 어블레이티브 프랙셔널 레이저가 출현하였고, 대표적으로 CO2 프랙셔널 레이저와 어비움 야그 프랙셔널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들 레이저에서 레이저 빔을 조사하면 표피층과 상부 진피층에 원주 모양으로 열성 손상이 발생하고, 이후 검은색의 미세가피가 남게 됩니다. 이 미세가피 주변의 표피세포가 피부를 회복시키면서 잔주름, 흉터 등을 호전시키게 됩니다. 다운타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순수 CO2 레이저나 순수 어비움약 레이저에 비하면 훨씬 짧은 편입니다. 이중 저는 CO2 프랙셔널 레이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CO2 레이저의 파장대인 1600나노미터는 피부를 5mm 이상 투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부분 물에서 흡수가 되므로 표피층에서부터 열성 효과에 의한 어블레이션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때 주변 조직까지 괴사가 일부 동반되면서 나중에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CO2 프랙셔널 레이저의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CO2 프랙셔널 레이저에 의해 발생한 미세가피는 일주 정도 유지되다가 저절로 떨어지며 일시적으로 피부 건조증이 동반되므로 수분 크림을 2주 정도 도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은 3 내지 4주 간격으로 총 5회 정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공 확장증이나 흉터 치료에 이용을 가장 많이 하며 이외 잔주름, 탄력, 잡티, 검버섯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편한 점으로 열감, 소양증, 땡기는 증상, 안면 부종, 홍조증 등이 있으나 대부분 1, 2주 안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드물게 기미가 더 짙어지거나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나 레이저 토닝을 해주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CO2 프랙셔널 레이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CO2 프랙셔널 레이저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오늘 설명이 치료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아가파 클리닉 미아정 원장 박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